참 오늘도 저희 광고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그 독서 클럽 하는 거 있죠? 제가 중장년 트레발이라고 불리는 거기에 몇 개 좌석이 비었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청하신 분께 오늘까지는 취소하셔도 좋아요라고 문자를 보내드렸더니 이런저런 거 고민하시다가 취소하신 분이 몇 분 계셔서 예 그렇긴 한데 최준영님 반 B반에 두 자리 남아있고요. 김한진 박사님 반에 한 자리, 홍춘욱 박사님 반에 한 자리가 예 조금 전 5시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 프로 반은 빈자리가 나올 수가 없죠. 예, 뭐 당연한.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의 김유경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클라우드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네. 구름이라는 뜻까지만 아는 네. 저를 비롯한 이제 문과생들을 위한 네. 클라우드 강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클라우드 문과생이어서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었는데 네. 최근에 그 CES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술적 발전이 굉장히 높아졌고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께서 좀 희망적으로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은데 클라우드에 대해서 클라우드가 아니라 이제 모빌리티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이 앞으로 한 3, 4년 내에 올 거다라는 희망이 굉장히 많이 깔린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희망들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기반 기술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중 가장 중요한 게 뭐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클라우드를 주제로 잡았고요. 네. 클라우드, 5G 여러 가지 기술이 있을 텐데 그중 하나로 클라우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클라우드를 일단은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어요. 클라우드에 대해서 제가 네. 주워들은 바에 의하면 네. 대개는 지금까지는 무슨 데이터든 네. 프로그램이든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하려면 내 PC나 내 스마트폰 안에 그 데이터와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물속에 툭 빠지거나 뭐 하드디스크를 날려먹거나 하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거를 어딘가 저 내 PC나 스마트폰이 아닌 어딘가 다른 곳에다가 보관해 놓고 수시로 불러다 쓰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올려다 놓는 거기를 저 하늘 위에다 올려놔 놓는다는 식으로 생각해서 클라우드 구름이다. 예. 네. 그렇게까지는 알고 있는데 맞아요?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오늘 수업 끝? 예, 오늘 수업 끝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예. 쉽게 말하면 이제 제가 이 정도입니다. 그 인터넷에 뭔가 데이터를 올려놓고 언제든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을 클라우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엄마가 어느 날 와서 하드를 뒤져도 네. 괜찮은. 이게 재밌는 게 예. 얼마 전에 그 경찰이 SK 계열사 한 곳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을 했더니 각 개별 직원들 PC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 겁니다. 그렇지. 다 클라우드니까. 몰랐던 거죠, 경찰은. 그래서 아~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해서 다시 수사한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아, 클라우드 계정 아이디 패스워드도 압수수색하자. 네, 네. 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받아서 수사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모든 데이터와 업무 영역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와 모든 프로그램, 클라이언트 서버가 모두 구름 위에 떠 있듯이 네. 한 곳에서 모든 사용자가 접속해서 같이 활동하는 그 생태계, 서버 자체를 클라우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네. 압수수색이나 네. 엄마의 수색에는 안전하다는 거 알겠어요. 네. 그리고 파손이라든가 혹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안전하다는 걸 알겠어요. 네. 그거 말고 어떤 장점이 또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재작년에 그 빗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디도스 공격을 당했었는데 예. 그때 서버 그 접속량이 폭주를 해서 그때 서버가 터지면서 많은 게 피해자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을 하면 그 늘어나는 트래픽에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클라우드 서버는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거의 무한에 가깝기 때문에 일단 그 스토리지를 설치해둔 만큼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AWS나 애저 같은 대형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라면은 그 정도 트래픽을 감당할 정도의 서버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얼마 정도의 트래픽이 발생해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죠. 아 그럼 내가 신청한 것만 딱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갑자기 몰리면 더 많이 쓸 수 있는 주문해서 그러면은 계속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계속 얼마든지. 아, 우리 집으로 손님을 초대하면 10명만 들어오면 꽉 차는데 네,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200명이 몰려와도 네. 저 호텔을 빌려놨으면 네. 지배인님한테 또 전화해서 방 좀 하나 더 잡아요. 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예컨대 이제 신강기 같은 경우도 아마 어딘가에 서버를 쓰고 계실 텐데. 있어요. 아마존 거 쓴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아마존 게 아니고 일반 그 예를 들어서 구로에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서버를 이용한다고 하면
갑자기 트래픽이 늘어서 좀 서버를 늘려주십시오 하면은 그 업체는 또 물리적으로 서버를 갖다 끼고 거기 데이터를 연결을 하고 그다음 설치를 새로 해서 이 트래픽이 거기에 분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알겠습니다. 차는데 그런 게 없이 클라우드라는 큰 공간에 스토리지 어마어마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스토리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늘어나도 네. 안 사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아, 잠깐 빌려 쓰면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내가 빌려 쓰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못 쓸 텐데 그 정도 여유는 갖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반도체 경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예. 거기 사실상 어떤 정도의 트래픽이 몰려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트래픽을 여유 공간을 척박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것, 활용해야 되는 것 이상으로 클라우드 서버를 확보해놨기 때문에 퍼블릭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종의 공유 경제네요. 그렇죠. 누군가 사놓은 그 어마어마한 양의 서버 스토리지를 가상 공간에서 그러니까 각자 스토리지나 서버 사지 말고 네. 같이 모아놓고 네. 급할 때 같이 쓰자. 네. 그 얘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서버의 효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의 효율도 높아지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거가 놀 때 남한테 내 걸 빌려줄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빌려준다기보다는요. 그 즉 무슨 얘기냐면 네. 서버가 10대씩 필요한 서비스들을 갖고 있는 회사가 10개가 있다. 네. 너희들이 알아서 서버 사서 해라고 하면 각각 10대의 서버를 사서 총 100대의 서버를 갖춘 후에 네. 불안불안하게 운영할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100대를 그냥 다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업체가 다 사가면 네. 충분하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두산 같은 경우도 이제 AWS하고 계약을 하고 클라우드로 전환을 했는데 잘 갖고 있던 서버를 AWS에다가 이게 정확한 계약명은 모르겠는데 줬는지 빌려줬는지 임대했는지 모르겠지만 넘겼습니다. 아, 그렇게 그래서 대신에 좀 가격을 싸게 받았겠죠. 그래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이거는 멍청한 질문일 수도 있고 날카로운 질문일 수도 있을 텐데 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고 그게 대세가 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네, 네. 왜 늘어납니까? 했더니 서버에 들어가야 된대요. 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서버를 각자 갖고 있는 것보다 네. 조금만 갖고 있어도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다면서요. 요거는 제가 결론에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예.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기도 한데. 그래서 클라우드로 네. 하면 네. 서버의 효율이 높아져서 네. 오히려 전체의 반도체 수요는 줄어드는 거 아닌가. 즉 사람들이 자동차를 안 사고 다 공유 자동차만 쓰면 자동차 회사들이 파는 자동차의 총량은 오히려 줄어들지 않나? 노는 차 같이 쓰고 이러니까. 근데 이게 최근의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예.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을 하다 보니 네. 서버 운용 능력이라든가 경험이 쌓이지 않는 거예요. 기업들이. 예, 그래서 자체 클라우드를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SK 하닉스나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체로 발생한 트래픽은 자체 서버로 감당을 하고 네. 여기서 트래픽이 더 발생하는 경우 혹은 비상사태가 터졌을 경우에는 AWS나 Azure로 이동할 수 있도록 멀티 클라우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 맡기는 거에서 네. 일부는 안 맡긴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고 부족한 게 생기면은 그쪽 서버를 좀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반도체 속행 늘어나고 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대를 서버 10대를 사서 운영해야 될 회사가 네. 그동안에는 옛다 다 갖고 클라우드로 해라고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만 쓰다가 네. 한 3대 정도는 우리가 그냥 늘 사서 쓰자. 네. 나머지 7대 분만 클라우드 걸 쓰자 이런 컨셉이에요. 평소에 트래픽이 5대 서버 5대 정도로 운영 가능한 회사라면은 네. 5대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다가 네. 혹시나 폭주할 줄 모르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 AWS하고 Azure하고 같이 맡기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이 기업 입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네. 만약을 대비해서 대여섯 대 더 사놓지 않아도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공유한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 그렇죠. 기업들이 그렇게 영리하게 서버를 줄이니 네. 서버 수요는 줄고 반도체도 줄고.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 회사들도 서버를 계속 이미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그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는 기업들이 아직 대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해서 늘려나가고 있고 기존에 투자 했던 초기니까 그런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렇죠. 서비스의 개념이 번져나가는 과정이니까 네. 즉 우리가 공유 차량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공유차 서비스들도 막 생기고 해야 되니까 그 친구들은 차를 막 많이 사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수요가 올라가지만 네. 30, 40년 후 생각하면
그냥 이거 안 하고 각자 서버 있던 시절이 좋았어라고 다들 말하겠네요. 반도체 업체들도. 예, 그렇겠죠. 그래서 자체적인 서비스, 자체적인 클라우드 서버도 확보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요즘 클라우드 업계의 이슈는 뭡니까? 요즘 그분들끼리 모이면 무슨 얘기해요? 지금 방금 이프로께서 말씀하신 게 멀티 클라우드 개념인데요. 저는 그런 얘기한 적 없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이게 그전에는 내가 AWS하고 계약을 하면 AWS만 쓰고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계약을 하면 애저만 썼는데 요즘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쓰고 네. AWS 쓰고 멀티 클라우드 개념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웃소싱도 나눠서 한다? 네, 나눠서 하는 거죠. 왜요? 왜?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 예를 들어서 AWS가 서버가 터진다 라든가 혹은 클라우드도 못 믿는 거구나. 예, 그렇죠.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또 가격 경쟁력, 아니, 가격을 좀 다운시키기 위해서 아, 의존하지 않아야. 네, 한 곳에 의존하면 락인되기 때문에 자꾸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다양한 서브 멀티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게 조금 추세입니다. 세상 냉정하고 무서워요. 그렇게 되면 네. 되면 다들 왜 그렇게 작용하는지는 알겠는데 네. 그럼 뭐가 이슈예요? 그러면 고객사들은 그렇게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고. 네. 그러면 아마존이나 애저를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자꾸 움직이는 문제가 생기나요? 어차피 그 고객 서로 왔다 갔다 바꿔먹을 텐데. 근데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한 군데만 쓰다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서버를 운영하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때 100이 든다고 하면 일단 AWS나 퍼블릭 클라우드 회사로 옮기면 60에서 70% 정도 떨어집니다. 예. 근데 내가 두 군데를 쓰면 이게 120에서 140이 되고 세 군데를 쓰게 되면 이제 180에서 210이 되겠죠. 네.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관리 능력, 그다음에 이게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안이 계속 컨설팅 회사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 클라우드의 확장과 이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안의 모색. 네. 이게 최근에 클라우드 업체들 간의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기도 하고 최근 중요한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한동안 반도체 수요가 2년 전이죠. 뜨겁게 네. 오르다가 갑자기 죽기 시작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이 대충 반도체들 디램은 확보해놨어 이것도 있지만 네. 기존 내 서버만 가지고도 다양하게 서비스를 하고 용량을 세이브할 수 있는 다양한 이른바 트릭들 네. 그런 기술들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기 시작하면서 네. 반도체는 좀 덜 쓰더라 하는 네.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는 네. 대충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대충 마무리됐다기보다는 계속 있었던 이슈고요. 그리고 계속 앞으로 진행될 텐데 그래서 반도체 수요는 이게 얘기가 반도체 쪽으로 하는데 이제 반도체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의 스토리지 수요가 더 생기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경쟁적으로 이게 만약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디램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알겠어요. 클라우드 산업 동향을 여쭙고 있었는데 네. 또 어떤 게 또 그 최근에 뭐 IBM도 그렇고 오라클도 그렇고 최근에 클라우드 시장에 뛰어드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프트웨어만 만들어서 팔던 네. 미들웨어 구축도 해주고 뭐 하던 그런 업체들. 예컨대 오라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실 뭐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오라클 소프트웨어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안 솔루션이라든가 프로그램 솔루션을 몰래 그 복제본을 쓰던 업체들이 많았는데 이런 얘기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오라클이 그걸로 약간 좀 겁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 그걸 안 내고 쓰고 있어. 그럼 너 나랑 같이 하자. 너 우리 클라우드 써라. 라는 식으로 영업을 좀 확대하고 있거든요. 아, 봐줄게. 우리 클라우드 써라. 네, 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이제 워낙에 그 운영력도 있었고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캡티브 마켓인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확대하고 있고요. 좀 마이크로소프트도 작년에 이제 그 미국 국방부 서버 관리를 이제 AWS 하고 경험을 벌었는데 낙찰을 받았어요. 결국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업체들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중국도 이제 알리바바 중심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장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SK텔레콤 기본으로 통신사는 서버 클라우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체적으로 네. 트래픽이 워낙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 시장에 뛰어드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들 괜찮아요? 그렇게 다 뛰어들면 많이 남아요? 일단은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성장할 거라고 보이는데 일단은 그 물 좀 계속 수치가 천차만별이긴 한데 포브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글로벌 마켓을 클라우드 마켓을 1,600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가트너 같은 데 3천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긴 한데 네. 공통적으로는 2025년까지 시장 자체는 한 3배에서 4배 정도 커진다. 커진다. 네, 확실히 커진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에서 클라우드 그 애저를 이용하고 애저가 아니라 AWS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가 네. 한 700에서 800개 정도 기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 수가 뭐 수십만 개 되는 걸 감안을 하면 앞으로 시장도 커질 여지가 많이 있죠. 다 클라우드 쓸 거다. 네. 클라우드로 안 갈 수가 없는 게 네. 예컨대 이제 김유경 카지노라고 친다면 네. 김유경이라는 고객의 매출액이라든가 뭐 이용 실적이라든가 방문 횟수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이건 결국엔 누군가 한 명이 계속 보유하고 있을 텐데 이거를 클라우드에 넣어놓으면은 클라우드에서 다양한 사용자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회사의 자산인 거죠 일종의 하나의 그러니까 그렇죠. 개인의 예. 자료가 아니라 그럼 그거를 다양한 사람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하게 되고 그걸 토대로 계속 새로운 서비스라든가 새로운 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만 공유하더라도 그게 좋고 네. 그때 찍은 사진 나한테 보내봐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같이 올려놓고 보는 거니까 네. 그리고 또 이게 재밌는 게 혹시 이 프로님은 그 은행 앱 많이 쓰시면은 네. 그 카카오뱅크 앱 혹시 써보셨습니까? 써봤죠. 카카오앱과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앱과 기존 은행들 앱하고 비교하면 어떤 게 좀 편하세요? 비슷하긴 한데 카카오뱅크가 조금 나아요. 기존 은행들도 많이 따라왔어요. 예, 많이 좋아졌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기존 은행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잘 갖고 있던 서비스에 새로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문인증이 필요하다. 그럼 예. 지문인증 프로그램 붙이고 뭘 또 붙이고 애드온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까 네. 왜냐하면 은행 서버가 한번 멈추고 이걸 다시 개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물리적인 한계가 좀 있었는데 클라우드 서버에서는 이거를 다 리팩토링하는 게 되게 간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버했던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넣어두고 이걸 복제해서 이걸 다시 프로그램을 다시 짜서 다시 여기다 얹는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탄력적으로 고객 UX라든가 UI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디에 보관하느냐의 차이가 그런 차이도 만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그 프로그램의 리소스를 다시 드러내고 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네. 기존 은행들이 불편하고 좀 서비스 안 좋고 느린 게 계속 붙여나가다 보니까 그 클라우드 안 써서 생긴 일이라고요? 꼭 클라우드를 안 써서 생겼다기보다는요. 클라우드 하면 훨씬 더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죠. 서버를 셧다운할 필요도 없고요. 결국 내 서버에 있는 거 남의 서버에 넣어놓는 게 클라우드인데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 차이가 난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내 서버에 있으면 서버에 일단은 셧다운 시 다음에 여기서 계속 뭔가를 추가하고 얹고 이런 이제 영업에 방해가 된다거나 영업시간을 늘린다든가 그렇죠, 이런 문제가 그렇죠. 발생하기 때문에 죽일 수 없는데. 네. 그래서 좀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겠어요, 그 서버 이제 점검 중입니다. 이런 게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클라우드에서는 잠깐 복사해놓고 여기서 놀고 계세요 한 다음에 내 거 따로 만들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이 좀 넓어야 애들 노는데 옆에서 아빠도 다른 일도 하고 그렇지. 네, 다리 뻗고 누워 있으니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비달이시네요, 확실히.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앞으로 많은 산업이 다 클라우드 쪽으로 모일 거다 그런 네. 얘기고 요즘엔 예전에는 소프트웨어 주세요라고 하면 CD에 담아서 USB에 담아서 팔던 거 이제 클라우드에 올라가서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다운받는. 네. 그런 방식으로 팔더군요. 이제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도 이제 작년에 구글이 출시했죠. 스타디아라고. 네. 이제 이런 거 하나 둘 생겨나고 있는데 그럼 클라이언트를 팔지 않고 이제 월정액으로 받기 편하고 사용자들 접속도 편하고 네. 사용자 데이터를 관리하기 굉장히 용이해지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그 인프라만 잘 구축을 해놔도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게임 부문에서 네. 물론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죠. 사실은 소니도 그런 걸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소니는 기본적으로 기기를 팔아서 플레이스테이션의 기기를 팔아서 그런 방식의 게임 산업의 운영이라든가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그거 지원하려면 이른바 5G처럼 빠른 게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5G 예. 기본적인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지 있어야 그것도 네, 할 수 맞습니다. 이게 클라우드가 장점이 빠른 건데 막상 서버는 굉장히 느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간에 거치는 게 많기 때문에 네. 중간에 웹으로 올라가서 그 서버 들어가서 다시 거기 나온 데이터를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느린데 그런 이제 느린 환경의 환경을 보완할 수 있는 게 5G 환경이죠. 개인적으로는 그거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상상 속에만 있을 것 같으세요? 즉 사람들이 써보면 네. 오 진짜 내 기기 안에 소프트웨어랑 데이터 다 들어있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야. 네. 라면 쓸 거고 네.
아니면 안 쓸 텐데 특히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살짝이라도 느리거나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모바일 게임을 해보면 지금 LTE 환경에서도 큰 데이터,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 정도의 그래픽 수준이거나 데이터 양이면은 충분히 이게 시간의 딜레이 없이 이게 가능한데 저는 5G 환경에서 조금 더 속도가 올라간다면 알겠어요. 고용량 그래픽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그동안에는 CD에 담아서 팔고 네. 혹은 뭐 USB에 담아서 팔고 이게 파일 덩어리를 사고 파니까 네. 이게 잘 깨지잖아요. 네. 즉 불법 복제도 막 가능하고 네. 그런데 어디에 올려놨으니 와서 아이디랑 패스워드 넣고 들어와서 가져가세요라고 하면 불법 복제가 더 어려워서 네. 다들 이제 어쩔 수 없다 돈 내고 쓰자가 네. 되는 세상이 오는 건가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그 GCP라고 네. 아, G-Suite이라고 이게 구글 비즈니스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처럼 워드, 엑셀 파일, 프레젠테이션 프레임 다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이게 내가 월마다 사용하는 이용료에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료가 빠지는 셈이죠. 일종의.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업체로서는 앞으로는 그 서버, 클라우드 서버 안에서 그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거기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러면 불법 복제를 못 해요? 복제를 그거는 복제가 아니라 참 아이디 패스워드를 누군가가 공유하거나 해야 안 되겠네요. 그죠? 이중 접속 못 하죠. 이중 접속은 못하지만 뭐 그런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를 몇 명까지 늘릴래. 그래서 뭐 예를 들어 30명까지 늘리면 거기만큼 추가 비용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칼같이 계산하게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아, 이게 굉장히 돈을 많이 가져갑니다. 근데 그게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상당히 큰 변화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불법 복제를 하면 10명 중에 예를 들면 사용자 10명 중에 7명이 불법 복제를 해서 쓴다. 그럼 그 사람들은 제값 내라고 하면 안 쓸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럼 나머지 3명이 10명 사용하는 몫의 요금을 정식 요금을 내야 이게 이 생태계가 네.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 3명 중에도 아니 나 비싸서 이거 안 쓸래 그럴 수도 있고 네. 그게 이제 계속 악순환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건 가능하겠죠. 만약에 제가 아이디 혼자 쓰는데 전 로그아웃 하고 있을 테니 네. 이 프로께서 그 사이에 쓰신다든가 뭐 그렇게는 할 수는 있겠으나 네. 다들 할 수 없다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돈 내고 써야지라고 한다면 네. 가격도 내려갈 수 있고 네. 다 돈 내고 쓰니까 네. 그래도 전체 수익은 더 늘어나고 소프트웨어 업체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좋은 변화네요. AWS 같은 경우도 그래서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회사들을 좀 발굴하고 있고 그 오픈 API로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갖췄으니 여기서 활동해 볼 회사 오십시오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찾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돈 버는 시절이 온다 아니면 이미 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즉 이제부터 오기 시작할 걸로 저는 이것도 사실 이게 전망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예측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돈 버는 회사들은 이렇게 크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그 구글 플레이 앱 같은 데서 이제 내 앱을 등록을 해서 이제 돈을 벌듯이 이제 AWS나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도 자기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불법 복제 막기 어려워서 네. 못 팔 돈 못 받고 막 광고나 붙이고 하다 그냥 쓰러져 가던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네.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라면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찾아오게 시작한 거죠. 한두 업체에서 그렇게 돈 받고 하는 과금을 시작하면 그게 익숙해지니까 사람들은 네. 뭐 이것도 그냥 그렇게 돈 내는 건가 보다. 저도 언젠가부터 이제 구독 경제라고들 표현을 하지만 매월 얼쩡 내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런 소프트웨어 업체들 주가 괜찮은 업체들이 있죠. 더존비존. 네, 더존비존 같은 이제 SI 업체들이나 ERP 업체들이 그런 소프트웨어나 보안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붙여서 네, 붙여서 거기다 넘기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도비 주가 요즘 오르는 것도 그것 덕분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건가요? 아무래도 반영이 됐겠죠. 그 애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시장 굉장히 많이 확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과 인프라 회사들이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면 뭐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슈들이 또 있어요? 이 클라우드 업체 요즘 분위기 요즘 어떤 게 이슈예요? 물으면 또 무슨 얘기하면 아는 척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멀티 클라우드와 이제 그 기업들의 자체 클라우드 서버 구축과 가격 이게 약간 좀 이렇게 겹쳐진 문제인데요. 네.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그 쿠팡이 한번 서버가 문제가 돼서 한번 서버가 그 뻗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쿠팡이 AWS를 쓰고 있었는데 네. 서버 뻗은 거예요. 그래서 쿠팡이 야 너네 배상해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마존 예 아마존이
우린 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나온 거예요. 왜? 하고 찾아보니 계약서 끝 그러니까 가격 정책에 대한 얘기인데 네. AWS 서버를 쓰되 한국에 있는 서버만 쓰면은 우리는 문제가 생겨야 되는 책임을 안 진다. 대신에 일본에 있는 서버를 쓸 수, 그러니까 쓰게 된다면 비용을 좀 추가로 내야겠지만은 아무런 문제가 발생은 안 할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겠다. 일본까지는. 이런 식의 계약이 돼 있던 처음에 거죠. 처음에 계약할 때 네. 한국에 있는 서버 안에서만 쓸래? 아니면 급하면 일본 서버도 출동하는 걸로 갈래? 네. 근데 한국만 쓰겠다고 한 거죠. 그 대신 우리는 혹시라도 이 한국 서버들 다 썼는데도 불 못 끄면 우린 책임을 못 진다. 네. 라는 게 계약서에 있었다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근데 쿠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업 여러 기업들이 사실 멘붕 상태에 온 거죠. 아니 어떻게 저런 그럼 돈을 사실 이게 처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버를 전환하는 이유는 자기 서버 구축 비용, 관리 비용,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전환을 하는 건데 네. 이런 사고에 대처를 못하고 추가 비용을 내야 된다고 하면 굳이 클라우드를 쓸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아니 돈 더 내면 쓸 수 있었는데. 네. 근데 돈을 더 내면은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자체 서버를 운영하는 것보다 더 비싸지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서 최근에 이제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던 자체 서버를 구축하는 동향이 그래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걸 그런 상황에서 아니 그러면 서버 관리라든가 운영 능력이라든가 방대하게 발생한 데이터의 그 운영 능력 관리 능력 같은 것도 사실은 거의 자기가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어떻게 맡기는 건 위탁 맡기는 그러니까 거니까 나중에 끌려다닌다 이거죠. 나중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적인 클라우드 서버를 구축을 하고 있다 이게 최근에 트렌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도 반도체지만은 그 CPU, 네. 그 서버용 CPU도 굉장히 요즘 많이 팔리고 있어서 인텔만으로는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 AMD 서버용 그 CPU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죠. 아, 그러니까 요즘이 한참 핫하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최근 핫합니다. 클라우드 회사들은 클라우드 회사들대로 서버 증설해야지 영업 다닐 수 있으니까 할 거고. 네. 야, 저 시장 돈 되네 싶으면 다들 저 시장 내가 다 먹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너도나도 뛰어드니까 또 서버 사러 다니고. 네, 그래서 HP 같은 경우가 이걸 모든 스토리지를 다 솔루션을 딱 갖춰서 제공을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네. HP도 굉장히 요즘에 뭐 한동안 좋은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꽤 괜찮다고들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개별 고객 기업들은 저놈들한테 맡겼다가는 우리 나중에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또 우리 건 또 독자적으로 하자 하면하고 또 서버 사러 다니고. 네. 근데 결국은 그것 그 서버 다 써먹지는 못하겠죠. 지금 네, 말씀드린 네, 맞습니다. 게 셋 중에 둘은 울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게다가 또 한국 시장이 굉장히 좀 최근에 커지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AWS나 예전에 GCP 모두 이제 한국 시장 공략에 좀 공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고객사들이 야 이러느니 우리가 그냥 우리 서버 하는 게 낫겠다. 저 하나도 안 싸네. 네. 라고 느낄 만큼 왜 비싸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 고객들과 같이 한 곳에다 묶어서 하면. 가격도 싸니까 그동안 클라우드 처음에 쓰기 시작했던 거고 그게 클라우드의 장점일 텐데 네. 고객들이 바보가 아닌데 계산기 두드려보고 지금 비싸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떻게 그렇게 가격을 올릴 수 있죠? 다른 기업들도 서로 막 뛰어드는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이라면서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클라우드 서버가 이게 밤에 나오거나 이게 트래픽이 좀 적게 몰리는 밤 시간에는 네.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1기가를 예컨대 1기가를 사용하는데 $0.01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싸게 내려와요. 그러면은 이 가격을 어떻게 조합하고 이 트래픽이 발생하는 것과 해외 서버에 어디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과 시간이 반대인 미국에 있는 서버를 그 시간에 우리가 이용을 하고 이런 가격 조합을 해서 좀 싸게 제공을 할 수 있어요. 그걸 클라우드가 해줘야죠. 예, 그 클라우드 네. 클라우드 회사가 안 합니다. 클라우드 회사가 역설적으로 안 하고 왜 그거 결국 그거 하라고 거기다 주고 그런 건데. 네. 근데 이것도 다 이제 비용인 거죠. 이제 계속 거기서 그 계산하는 것도.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클라우드 서버를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관리라든가 하기야.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비라든가 그런 게 솔직히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클라우드 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알겠어요. 처음에는 심지어 싸기도 해요라고 영업하시다가 그렇죠. 이제는 싸지는 않아도 뭐 좋긴 좋잖아요. 계속 쓰시든가 마시든가 이런 네. 쪽으로 바뀌고 있다. 예, 예전에는 그 USB 하나에 담아놔서 USB가 없어지면 이제 그봐요. 그렇지. 곤란한 상황이니 두 개, 세 개 클라우드 넣어놔라. 은행이랑 똑같네. 예전에는 돈 맡기면 돈 이자 드립니다 하고서 이제 고객들 담아가더니 이제는 돈 안 갖고 있으면 안심되잖아요 하면서 수수료 내라고 하는 거고 비슷한.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방대한 데이터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강남역 사거리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발생을 하고 갑자기 사람이 몰린다. 그럼 늘어나는 데이터를 사실 다 충당을 못하거든요. 현재 네. 서버에서는. 예. 근데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다음에 두산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수소 드론을 개발한다고 해요. 수소 드론 개발하는데 그 드론에 대한 드론에서 발생한 데이터 거기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제조 현장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현대중공업에서 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마어마하게 냄새라든가 기계 오작동 문제라든가 네. 그 하나하나 그 부품과 이제 기계 들어가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모두 한 곳에 실으려면은 그건 사실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들 네. 하기야 그거 다 자기네 서버서 담아서 하려면 비싸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선두에 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가 제일 선제적으로 움직였고 가장 앞선 지금 시스템을 자체를 구축을 했고요. 뭐에 관한 시스템이요? 클라우드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 아, 자체 클라우드도 네. 하면서 네, 한 개 뭐 계열사만도 올려도 많을 텐데. 그렇죠. 네. 게다가 거기는 이제 스마트 팩토링을 굉장히 그 서버 운영과 스마트 팩토리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잘 묶어서 그래서 잘 그 차기화시키고 지금 데이터를 실제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사람 필요 없겠네요, 그죠? 그렇죠. 김 과장이 하던 거 그냥 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라인인지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에 예를 들어서 축구장 한 4개만 한 반도체 그 생산 라인에 사람이 한 명밖에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3교대로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제. 관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맞아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은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세워도 네. 별로 안 반갑대요. 근데 그 지자체도 그렇고. 아 그렇겠네요. 일자리 만드는 고용이 없으니까. 네. 심지어는 요즘에 그래서 홍보할 때도 우리 저쪽에 공장 세워서 저 동네 일자리 만들었다는 홍보도 못 한다고. 그러면 그 해당 지자체만 좋겠네요. 그럼 법인세가 많이 거칠 테니. 그렇죠. 법인세 네. 거치는 게 있고 뭐 전기 만드는 회사나 좀 도움 되겠죠. 아무튼 으이씨, 왜 배워가려고 그래요 와서. 아직 몰랐으면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또 어떤 거 좀 알면 아는 척할 수 있습니까? 클라우드에 대해서 요 얘기 알면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다. 그 얘기를 그 좀 더 그 얘기 해보고 싶은데 아까 그 리팩토링과 그 애드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리팩토리? 리팩토링과 그다음에 애드온 뭐예요 아까 그 개념이? 아까 은행 앱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간에 이제 우리나라 그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이제 서버 관리라든가 이런 쪽들은 모든 게 기존의 레가시로 쌓였던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확보해 나가면서 모든 새로운 것들이 나왔다. 네. 그럼 하나 붙이고 뭐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하나 붙이고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던 하나 붙이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네. 한국 소프트웨어 업계가 혁신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 소프트웨어 중에서 세계적으로 혁신을 불러일으켜 말한 게 있었냐라는 비판을 사실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구글이나 최근에 등장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항상 이걸 리팩토링을 그러니까 뭔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야 된다면은 다시 1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그럼 새로운 게 어떻게 내부적으로 바꿔야 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이걸 UX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부터 UI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부터 그걸 리팩토링이라고 합니까? 네. 그걸 착착 아랫단부터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개발을 해왔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클라우드가 도입되면 한국 그 소프트웨어 개발사들 얘도 굉장히 좀 경쟁력을 높이는 아예 처음부터 다시 네. 하기가 쉬운 쉬워지죠. 집 짓는 게 그래요. 해보니까 집 다 지어놓고 나서 벽난로 하나 달아주세요 그러면 진작 말하지. 아 뭐 그런 식이 되죠. 그럴 거면 여기에 미리 이런 거 다 해놓을 건데 네. 그래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뭐 그냥 대충대충 해서 벽난로 하나 붙인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벽난로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다 그럼 아 그럴 거면 집을 이렇게 지어야죠 예, 라고 해서 네, 네. 최적화된 집을 지어주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유행이 바뀌어서 벽난로가 아니라 최근에 뭐 스토브가 전기 스토브가 필요하다 거기에 맞게 인테리어도 바꿔주고 새로 그런 거를 업계에서는 리팩토링이라고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 되면 좋겠네요. 네 되면 굉장히 사용자 편의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한국 개발자분들이 항상 이제 한국 이제 개발자에 대한 인건비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인데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인건비도 오르는 거 아니냐. 왜? 그 리팩토링 같은 경우를 하려면 그 개발의 기본부터 다 습득하고 있는 분이어야 가능한데 고급 개발자들이 더 이제 몸값이 더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죠. 예전에는 고급 개발자 있어도 어차피 벽돌 하나 붙이는 거는 네. 이 집 다시 지어야 되니까 못하니까. 네. 아 그렇겠네요 정말. 네. 거기에 대한 변화의 기대감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차라든가 모빌리티의 변화 모든 게 기반 기술로 기반 그 사회적 인프라로 클라우드 환경이
전제돼야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업체들이 배짱 부리는 이유를 알겠네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싸도 클라우드 네. 해야 되겠네. 이것저것 생각하면. 네. 전환하는 게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 그러니 네. 올리겠네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최근에 국내 대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 근데 기존에 서버를 투자했던 거에 대해서 이게 매몰 비용으로 없어질까 봐 네. 좀 불안해하는 기업들은 좀 변화가 늦겠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면 클라우드 업체들 클라우드로 가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네. 클라우드 업체들은 돈을 더 벌 거고 네. 돈 버는 것 뻔히 눈에 보이니까 너도나도 또 클라우드 쪽 공급자 하려고 할 거고 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서버나 그 안에 들어가는 과잉이 일어나겠죠. 반도체들은 당장은 잘 팔릴 텐데 네.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셋 중에 둘은 울 거라고.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면 멀리 보면 이제 네. 그때부터는 이제 서버 이제 막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서버 사세요 남겠죠. 이제 이럴 거 아니에요 서로. 저희 망했어요. 서버나 사가세요 이럴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엣지 컴퓨팅 개념을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컴퓨팅? 네. 들어보기는 했는데. 네. 엣지 컴퓨팅 오늘 배우면 안 될까요? 그 5G와 이제 그 클라우드 서버의 그 중계기 역할을 하는 일종의 그 서버인데요. 잠깐만 5G와 5G 통신망과 통신망과 이 통신망에서 여러 가지 그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가기 전에 네. 중간에 일종의 그 이걸 모아주는 중계기 같은 통신 중계기 같은 역할을 하는 작은 서버거든요. 내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자동으로 네. 클라우드에 올려야 되는데 네. 지금은 쥐가 알아서 올리죠. 근데 이제 최초에 데이터가 여러 종류의 데이터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 사진을 올리면 예. 사진 화상 데이터, 기본적인 전송 데이터 이럴 텐데 이거를 1차로 엣지 컴퓨팅에서 처리를 하고 그걸 서버로 보내서 서버에 다시 재처리 한다든가 네. 여러 가지 그 수처리 과정을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서 하는 거죠.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기 위해서 중간에 일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군요. 예, 그렇죠. 워낙 데이터들이 다양하고 많으니까. 그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 빠르게 달리고 그다음에 예. 여러 가지 발생 데이터가 몇십만 가지, 몇천만 가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를 모두 클라우드 서버에 가서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속도가 느려지니 그걸 엣지 컴퓨팅에서 1차적으로 알겠습니다. 기본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다시 갔다가 다시 오는 데이터를 엣지 컴퓨터 다시 처리를 해서 그 자율주행차에 보내는. 창고업이라면 창고 정리해주는 분.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차곡차곡 쌓아. 아니 제가 할게요. 내비도 가세요. 하면 차곡차곡 쌓아주는 분. 네 맞습니다. 엣지 컴퓨팅. 네. 그것도 필요하다. 이제 네. 그렇겠네요. 그 엣지 컴퓨팅이 앞으로 반도체 수요를 이끌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아, 그것도 다 일일이 또 해야 되니까. 네. 엣지 컴퓨터 모두 그 작은 서버입니다. 엣지 컴퓨터. 일은 시작하면 다 돈이구나, 그냥. 네, 그렇죠. 그래서 5G망을 깔면서 예. 5G망 그 통신 중계기에 작게 서버를 하나 구축한다든가. 아, 이제는 해야 되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 LTE망과 지금 겸용해서 쓰고 있긴 한데 5G망이 그래서 5G망이 느리긴 한데 이게 전체 5G망을 깔게 되면 엣지 컴퓨팅도 당연히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 좀 아까 말씀드린 2025년 뭐 2030년 가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나도 공기청정기 살 때 네. 필터를 이렇게 자주 갈아야 되는지 알았다면 네. 안 샀을 텐데 그런 네. 거죠. 네. 그런 것도 업계에서는 이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거 만드는 회사들 돈 벌 텐데 마지막으로 본인이라면 어떤 업종이나 어떤 회사들 좀 투자 뭐 종목 찍어달라는 거 아니라 네. 어떤 쪽이 돈을 좀 벌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저는 사실은 그 클라우드 쪽은 대부분 다 돈을 벌 텐데 예. 그 저는 그 제가 말씀드렸죠 컨설팅 하는 해준 쪽이 있습니다. 서버 예를 들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그 클라이언트 서버를 관리하던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SI 업체들이나 작은 업체들이 곳곳에 있는데 네. 이들 업체들이 좀 경쟁이 치열하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용을 클라우드 서버 비용이라든가 관리를 그 기업들이 못하는 영역을 대신 컨설팅을 해줌으로써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 가격이 쌉니다. 이거는 당신 데이터는 A에서 B보다는 B에서 C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B에서 C는 여기다 넣고 A에서 B는 여기다 넣으십시오 라는 식의 좀 관리해주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쪽도 일종의 숨겨진 그렇겠네요. 잘 몰랐던 똑같은 기업들? 돈 내고도 네.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고 네. 한 달에 그 반값만 내면 충분히 클라우드 이렇게 하면 쓸 수 있는데 네. 그 돈 다 내고 계시군요. 네. 하는 그런 컨설팅. 네 맞습니다. 그런 업체가 있어요? 꽤 많고요. 베스핀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꽤 좀 열심히 하고 있고 이미 기본적으로 비상장이에요? 예, 성장 안 돼 있어. 아직 스타트업입니다. 아직. 아, 네. 근데 삼성전자도 다 이 회사 손잡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것도 또 꽤 기술이라 아무나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24시간 모니터링 해가면서 관리를 해야 돼. 이게 가격이 핫딜로 새벽에 뜹니다. 예를 들어 새벽 3시에 핫딜로 유럽 서버에서 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럼 요 서버 갖고 있던 데이터를 일로 옮겨주고 관리까지 해주기 때문에 이제 사실 삼성전자에서 그런 인력을 굳이 두고 또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네, 그걸 대응해주고 대응해 주는 업체 있습니다. 아웃소싱 맡긴 게 클라우드라면 네. 그 맡긴 아웃소싱을 잘 부려먹는 건 그 클라우드 컨설팅 하는 네, 컨설팅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 아웃소싱 해야 되는 네. 그 봐, 알아서 하면 살 게 많아. 나로 사면 힘들죠. 이제 혼자 살려면. 네. 그러나 뭐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 하겠죠. 네. 아, 그런 업종도 뜰 거다. 네. 이렇게 보니 뜨겠네요. 어. 저는 앞으로 성장하는 회사들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 중에 그렇겠네요. 돈 많이 벌 테니까 그럼. 사실은 소프트뱅크도 처음 최초 사업 모델이 이런 비슷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랬어요?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PC를 사오면 예를 들어 기업용 PC를 들여온다. 대량으로 들어오면은 여기 당신네들은 이런 소프트를 사서 넣으십시오. 컨설팅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대량으로 매입해서 심어주는 그래서 이 소프트뱅크라고 이게 이름이 지어진 건데 기업 이름이 네. 그래서 그것과 사실 어찌 보면 기업 그 비즈니스 모델이 비슷하죠. 그래서 뭐 앞으로 그런 업체들 굉장히 좀 유망한 업체들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 오늘 이 문과들을 위한 저 같은 클라우드 무지리 모지리들을 위한 이과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부담 없이 좋죠. 이건 거 가르쳐줘도 어우 뭐 새로워하고 저거 가르쳐줘도 와 신기해하고. 근데 시청자분들께서 네. 지적하시는 분들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왜? 아무 뭐 기자가 저거밖에 모르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김유정 기자님한테. 예. 네. 말이 안 돼. 계속해서 좀 더 공부 많이 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신 건 고마운데 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딱 이거 좋은데. 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다음에는 뭐 배웁니까? 그런 계획 있어요, 우리? 제가 5G 그리고 센서 그리고 배터리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5G는 그거고 네. 5세대 이동통신이. 근데 5G는 앞으로 그 기술 동향보다도요. 예. 앞으로 산업적으로 어떻게 인프라가 깔리고 있고 그리고 이게 국가별 동향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그 센서 같은 경우는. 모든 디지털로 전환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눈, 코, 입, 오감에 해당하는 게 센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이제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센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센서 기술이 어디까지 왔나. 그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전기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 많이 쓰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G망을 이용하면은 무선 충전이 붙어 있지 않아도 가능한 기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와이파이망처럼 네. 그 배터리망을 세워놓으면 무선 충전이 일정 거리 이상이 돼도 가능한 기술이 있어요. 그러나 패스워드 넣어야 내 것만 충전되겠죠. 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대신에 전자파가 굉장히 심하게 나와서 신체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만약에 그런 기술이 가능하다면은 콘텐츠에도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배터리 용량보다는 플로우가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산업적인 변화가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야.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보고 싶습니다. 김희경 기자님은 네. 전공은 뭐였습니까? 아, 저 문과 나왔습니다. 그봐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 갖는 게 자기 전공이에요. 요즘 본인이 관심 갖는 게 네. 그게 그 사람의 전공이에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네, 오늘 퇴근길 페이지 2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오늘 많이 배웠다요. 그죠? 클라우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의 김유경 기자님이었고요. 다음에 또 오시면 더 재밌는 거 가르쳐 주신다니까 저희도 또 잘 배울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